아, 엄청 떨리네요. 미치겠네. 어, 왜요? 뭐가 떨려요? 아, 그러게요. 네. 예능은 오랜만에 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맞아요. 하는데 할 때마다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 많은 게 일단 와. 네. 왜?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맞죠? 아, 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뵈요. 네. 아, 진짜 오랜만에 뵈요. 그래서 네. 그 예전에 해투에서 키워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가 뭐 그렇다기보다는 좀 한때 으쌰으쌰 했어요. 해선 씨가 잘한 거죠. 저 키워주셔가지고 이제 오늘 오랜만에 선배님도 뵌다 그래서 네. 약간 추억 여행도 할 겸 아, 한번 봤어요. 근데요? 봤는데. 진짜 잘 키워주셨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때 그 실시간 검색어 있을 텐데 맞아요. 신혜선 씨가 맞아요. 바로 실검 1위 하고 기사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났었어요. 이게 이제 10년 동안 혜선 씨에 대한 수식어도 굉장히 많아졌죠. 흥행 보증 수표. 네. 네 그다음에 시청률의 여왕. 10년 차 배우의 시작 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좀 배우가 되신 건지. 아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배우가 될 거예요라는 게 좀 창피한 순간이 있었어요. 왜요? 왜냐면 뭣도 가진 것도 없는데 약간 겉멋만 들었다라고 생각할까 봐 잠깐 숨기고 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죄송해요. 아니 그죠. 저는 듣고 있었어요. 어 정신이 살짝 혼자 지금 이거 방백이에요, 독백이에요. 아 죄송해요. 방백이었는데. 아, 방백. 아 네. 아 방백이면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아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연기 학원을 진짜 배우는 걸 해보고 싶다. 꿈만 꾸는 거 말고 실제로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편지 써서 엄마가 허락해 주셔서. 이제 연기학원 갔다가 뭐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냥 좀 도와달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저를 좀 엄하게 키우셨는데요. 이제 저를 가끔 혼내실 때 이제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뭐 이런 식의 어른들이 그렇게 하죠. 가끔씩 핀잔 줄 때 있잖아요. 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짜 커서 될 게 없는 거예요. 이 배우 말고 다른 꿈을 안 꾼 게 아니라 못 꾸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엄마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했죠. 편지를 좀 썼군요. 네, 열심히 하겠다. 이게 영화사의 프로필을 돌렸는데 아버지 차를 빌려가지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아빠 보통 그 일반 교통수단 많이 이용했는데. 근데 그러면 기동력이 좀 떨어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면 그러면 납득이 되지. 네, 기동력이 좀 기동력이 떨어져. 아, 이거는 납득이 돼.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빠 그랜저 타셨었는데 은색깔이었는데 되게 안 어울린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아, 근데 아버지가 좀 엄하시다고 얘기했는데 그 프로필 돌리는데 아빠 차를 자꾸 쓰는 건 뭐라고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보니까 약간 엄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치, 그냥 그래요. 혹시나 얘가 어긋날까 봐 아, 걱정돼서. 걱정돼서 한 걸 좀 좀 강력하게 얘기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때 소원이 오디션 한번 보는 거였는데 프로필만 맞아요. 100개 넘게 돌렸는데 한 번도 연락이 맞아요. 근데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혼자였으니까 제가 알아보는 오디션의 뭐 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가끔씩 한번 그 연락이 와서 가면은 뭐 조감독님이나 감독님 아니면 작가님이 계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찐 오디션이 아니었구나 아, 싶더라고요. 그렇구나. 프로필을 돌렸는데 아, 네. 연락이 없었을 때 네. 아 내가 이거 관둬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의례 그런 맞아요. 일이어가지고 뭐 오디션이 안 됐다고 해서 큰 타격이 없었고 그냥 습관처럼 뭐 프로필 넣어보고 떨어지면 별 신경 안 쓰고 그랬었던 거. 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러 가고 있는 과정이 좋아서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록 이렇게 만들어놨었어요. 인터넷으로 취합해서 그 영화사 아니면 그 드라마 광고 에이전시 이렇게 목록 만들고 그 캐스팅 디렉터들 이렇게 목록 만들어서 그 메일을 보낼 때도 있고 뭐 실제 직접 가가지고 무슨 오디션 있다고 하면 가서 이제 프로필 접수 앞에 문 앞에 있는 그 바구니 같은 거에 놓고 가기도 했었는데 정말 높은 확률로 연락이 안 와요. 진짜 메일도 안 읽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오디션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제대로 된 정보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너무 많은 서류에서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랬죠. 이게 이제 이러다가 처음으로 기회를 잡은 작품이 이제 드라마 학교 2013이죠. 네. 이게 2학년 2반 신혜선 역. 저기 호박마차 떴다. 이게 이제 첫 데뷔인가요? 네, 네. 아 오디션 보셨습니까? 오디션 봤어요. 사실 이 당시에 학교라는 드라마가 스타의 등용문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공유 씨도 계시고 네. 뭐 사실은 여기 배두나 씨, 네, 네, 조인성 씨도 있네요. 아. 맞아요, 되게 많으셨어요. 이 당시에 함께 출연한 배우분들이 또 이종석 씨하고 김우빈 씨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경 오빠도. 아, 이경이도?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아, 실제로 이종석 씨랑은 학교 동창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때 저기 뭐야. 죄송해요. 저 아직도 긴장이 안 풀렸는데. 저 원래 이렇게 딱딱한 사람이 아닌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데뷔작이다 보니까 네. 준비도 많이 했는데 어떤 준비를 좀 해갔었어요? 긴 머리가 이제 여자애들이 이제 긴 머리들을 좋아하니까 근데 저도 한 이게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커트로 한번 잘라봤어요. 아, 숏컷으로? 네. 아, 잘 생각한 것 같다. 긴 머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눈에 튀겠지 했었는데 이제 주인공, 주연 배우들 중에 한 친구도 이제 커트 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묻혔어요. 그래가지고 한쪽을 더 이렇게 붙이고 막 그랬어요. 아, 붙이고? 그때 다닐 때는 어떻게 다녔습니까? 저 운전해가지고. 아, 아빠 차 타고? 아니요. 저 그때 이제 차를 사서. 아. 제가 이제 알바? 그러니까 광고 이런 단역? 광고 네. 단역 같은 거 하면서 돈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아, 혹시 그 첫 차 타고... 한번 여쭤봐도 돼요? 어떤 차였어요? 저 프라이드요. 아, 프라이드 해치백. 그거 아직도 있어요. 그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어? 꽤 오래됐을 텐데 맞죠? 네, 한 10년 됐죠. 진짜. 근데 그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탈만하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되게 기술력이 좋던데요. 잘 만들었어요, 그 차. 네, 잘 만들었어요. 네. 가끔 그럼 그 차 타고 나가십니까? 이제 운전할 일이 요즘 그러니까 타고 나갈 일이 없는데 이제 언니가 가끔씩 쓰고 야, 집안 그 사람들이 쓰고. 와, 10년 됐네요, 그 차도. 네, 10년 됐는데 아직도 잘 굴러가고 겉에 보면은 한. 몇 년, 한 2, 3년 전에 나온 차 같아요. 야, 근데 그거는 의미가 있죠. 내가 네. 직접 돈을 벌어서 내가 돈 그렇죠. 모아서 산 차니까. 동물이라서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그 차는 진짜. 처음에 화면에 제가 잡혔을 때 뭐 조그맣게 뭐 이렇게 나왔지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밤새고 뭐 찍고 이럴 때니까 중간에 한번 씻고 이래야 되면 근처 숙박업소 잡아가지고 같이 찍는 친구들이랑 같이 씻으면서 시간 딱 되면은 그 학교 틀어가지고 야, 너 나왔다, 너 나왔다, 누구 나왔다 이러면서 봤거든요. 네, 그건 되게 아직도 좀 추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데뷔 이후에 이제 드라마 고교 처세왕, 오나의 귀신님, 그녀는 예뻤다를 통해서 차근차근 이제 필모를 쌓아가는데 네. 혜선 씨의 필모 중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드라마 비밀의 숲이죠. 아, 예, 비밀의 숲. TVN. 예. 재심 청구 기각시킨 거 수석님 맞죠? 아버지 누명을 벗기기 위해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검사 영훈수 역을 맡았는데 네. 재심 청구 기각됐습니다. 요건 좀 혜선 씨에게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죠? 그럼요. 너무 아직도 영훈수 영검사라고 불러주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이수연 작가님 살짝 따라한 거거든요. 그 은수 말투랑 이런 게. 이수연 작가님이 좀 네. 어떠신데요? 이수연 작가님 되게 귀여우세요. 되게 귀여우시고 그리고 되게 예쁘시고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조곤조곤하면서도 말에 힘이 있으신 스타일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 드라마를 봐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더라고요. 아, 이 캐릭터가. 네. 작가님도 그걸 알고 계십니까? 본인을 따라. 모르실걸요. 보실지 안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혼자 그랬어요. 혼자. 이준혁 씨가 이제 조승우 씨, 배두나 씨 MBTI가 INFP라 네. 현장이 좀 굉장히 좀 우울했다. 네, 네. 조승우 있죠? 형도 INFP. 아, 그러니까. 누나 누나도 INFP. 네. 셋이 있으면 진짜 우울해요. 조용조용. 저도 검사하기로는 INFP. 아, INFP예요? 네네. 진짜 이게 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INFP네요, 다. 네, 맞아요. 오. 근데 이제 준혁 선배님이 우울하다고 하셨는데 그 준혁 선배님 별로 우울해 보이지 않으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보면 이제 텐션이 조금 이제 차분하실 분 항상 다들 신나 계셨어요. 아.
남들이 봤을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쵸. 나름 그 안에서는 좀 신난 분위기였다니까. 그러니까 다들 흥이 가득 있으셨었는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네. 우리 신혜선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좀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퓨즈를 꺼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오프가 되는군요, 완전히. 오프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촬영하는 동안에 만약에 휴차가 생긴다 하면은 운동 진짜 가거나 아니면 피부과 가거나 밀린 일들 몰아서 하고요. 아니면 진짜 휴식기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죠. 뭐 여행을 간다거나. 별로 안 좋아해요. 취미를 가진다거나. 취미가 없는데 취미를 가질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긴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더 들다 보니까 어떤 취미는 있으면은 인생 사는데 더 삶이 윤택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은 있는데 가질 만한 열정이 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쏟는 열정만으로도 나에게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용량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뭘 조금 담으면 꽉 차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 비워내고 채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가 좀... 그럼 맛집을 좀 찾아다니는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살지? 진짜... 진짜 신혜선 씨가 몰랐는데 비슷해요. 저랑 그 전체적으로 그 이 여행하려면 큰 결심해야 되죠. 진짜 저에게는 큰 결심이에요. 진짜 그래요? 큰 결심이에요. 만약에 3박 4일 정도 시간이 나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혜선아 우리 여행 가자. 내가 비행기 티켓이랑 다 예약해 놓을게. 진짜 안 내켜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알아요. 가잖아요? 그러면 잘 즐겨.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왕 하면은 야 이런데 네가 왜 안 온다 그랬어 할 정도로 너무 잘 즐겨. 맞아. 저도 그래. 미친 듯이 즐겨. 근데 그 가는 과정, 결심 이게 너무 힘들어요. 버거운 거예요. 피곤하겠지. 너무 생각만 그럴 바에 그냥 집에 있는 게 나. 맞아요. 야. 그리고 그 여행지의 그 풍경은 요즘 유튜브 지금 다 나오잖아요. 아니 그 직접 가서 느끼는 거야. 가면 또 미친다. 가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역시 이래야. 역시 이건 눈으로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최고야. 근데 굳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신혜선 씨 혹시 별명 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별명이 저랑 제일 친한 친구들은 신부장이라고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부장님 같다고. 신부장 진짜 신부장 이러길래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는데 말투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게 좀 부장님 같았어요. 그래요? 네. 야 더 마셔 이런. 실제 그 신혜선 씨의 목격담도 이게 참 반전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신혜선 술 진짜 잘 마심. 세 명이서 셋을 20병 넘게 먹음. 신혜선은 진짜임. 일하던 가게에 와서 셋이서 하이볼 50잔 먹고. 와. 그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술은 잘 못 마시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하이볼은 좋아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뭐 소수 인원이서 막 그렇게 많이 마셨다기보다 그건 아니고 이게 로테이션 있죠. 몇 명 계셨다가 가시고 또 새로운 분들 오셔서 또 마시고 하니까 누적이 된 거지. 누적이 됐었던 걸 좀 오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바로 잡아서 신혜선 씨는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주량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재봤어요. 실제로? 네, 재봤더니 저는 확보를 마시거든요. 증류주? 네, 증류주를 마시는데 그거 한 병? 두 병? 많이 드시는 건데?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도 그거 한 두 병이면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래도 양이 꽤 되죠. 왜냐면 이게 도수가 높으니까. 근데 많이 취하고요. 네. 많이 취하고 저는 이제 한번 먹고 나면은 한 며칠은 알아 누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술을 잘 먹고 막 분해가 잘 되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 우리 신혜선 씨가 사실 꽁트도 좀 일가견인 게 요거 좀 화제 많이 됐었잖아요. SNL 보고 SNL 요거 그죠? 연기를 어쩜 요거 MG 언어. 어쩔 어쩔 저쩔 저쩔 안물 TV 안물 TV 뇌절 TV 우짤레미 저짤레미 코코피뽕 지금 화나 쭉 개킹 맞쭉 죽이고 싶쭉 응 쭉이죠 똑같이 쭉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화나 쭉 뉴뉴뉴뉴 알기 싫네. 요거는 뭐 짤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돌았죠. 이거 대사 기억나세요? 어쩔 TV 저쩔 TV 우짤레미 저짤레미 쿠쿠루핑뽕이었나? 쿠쿠루핑뽕 지금 하나 쭉 킹받쭈 맞아. 아무것도 못하지.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진짜 뭐 아무 부담감 없이 했었는데 대본을 딱 받았는데 와 만만치 않았어 이게 뭐지? 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랬었어요. 도대체 어떤 감정으로 쳐야 되는지 아니 어떤 톤으로 쳐야 되는지 뭐 그냥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저 되게 진지하게 연기했었던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특히 그 어쩔 TV 저쩔 TV 이거 막 쏟아내는 게 있는데 어쩔 냉장고 저쩔 세탁기 전자 제품으로 붙었어 어쩔 스타일러 저쩔 가습기 어쩔 초고속 진공 블렌딩 믹서기 저쩔 QLED 27인치 게이밍 모니터 내돈 내산 용서 그게 저는 이제 어떤 개념인지를 아예 몰랐어요. 그거는 아, 그냥 대사를 외워서 하신 거예요? 네, 어떤 개념인지 전혀 모르고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인기가 되게 많았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나가는데 그 초등학생 애들이 어쩔 TV는 하다 이러고 대표작이 됐어요. 대표작이죠. 네, 이 신혜선 씨가 정말 또 이걸 또 맛깔나게 하셨기 때문에 네. 아니 어쨌든 이제 비수 미후의 데뷔 5년 만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네. 네, 요게 이제 첫 주연이었는데 시청률 45%. 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 진짜 엄청난 거예요. 대박인 거죠. 네. 아빠, 다음 생에 한 번만 더 내 아빠가 돼줘. 그러면 내가 그때는 아빠한테 정말 살가운 딸 돼줄게. 말 그대로 신혜선 씨에게 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된 작품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완전 전환점이었고 그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제목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그러네요. 네, 그래서 황금빛 내 인생을 찍고 황금빛 인생을 와. 맞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었거든요. 오 진짜 그러네요. 근데 맞는 것 같고 와 근데 그때 그 드라마가 정말 대박이 나면서 그해 연기대상 때 많은 분들이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왔던 출연진분들이 저희 천호진 선배님이 대상 받으셨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여보, 연애할 때 한 약속을 지키는데 34년 걸렸네. 너무 늦었다. 미안해. 당신만 허락하면은 내 다음 생에 당신하고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네. 꼭 약속 지킬게. 2017 KBS 연기대상 장편 드라마 부문 여자 우수상 신혜선 씨 축하드립니다. 네, 황금빛 내 인생의 신혜선 씨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 진짜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너무 눈물 나가지고 수상 소감 못하고 내려갈 뻔했어요. 연기대상 끝나고 불꽃 여의도에서 불꽃이 터지는 걸 보면서 지나가는데 그때 확 와닿아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연말은 연기대상이었거든요. TV를 틀면 연기대상을 하고 있고 연기대상이 끝나면 재아의 종소리와 함께 새해가 시작되는 거였잖아요. 그게 나한테 너무 익숙했던 풍경인데 그 안에 내가 있었네? 이래가지고 그게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건 너무 신기했어요. 나에게 스스로 좀 칭찬을 해준다 하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칭찬? 네. 아 저는 가장 내 성격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은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스위치 오프를 잘 시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끄는 게 좀 되더라고요. 그거 참 장점인데. 그리고 이제 작품을 보통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이입돼서 잘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로망이긴 한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마커과 동시에 빠져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게 오히려 다음 거를 빨리 넣을 수 있으니까 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닌가 싶어서 그건 정말 좋은 장점이에요. 장점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냥 제 스스로는 그러니까 그 여운은 이제 드라마에 대한 여운은 당연히 남는데 그 배역에 이입해 있던 게 막 안 빠져나와서 조금 힘들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배우를 꿈꿨을 때 로망은 그게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망쟁이였어요, 완전. 로망에 휩싸여 살았던 사람인데 저는 바로 깨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와지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로망이지?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좀 자신감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면 카메라 울렁증이 없어지는 거, 뭐 이런 다양한 로망들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재밌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쟤 참
사는 게 참 즐거워 보인다, 재밌어 보인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